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건담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건담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포스 임펄스 건담인데요. 이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SD BB 시리즈 BB 전사 280번대로 나온 것으로서 꽤나 좀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발매 연도는 2005년도, 그리고 가격은 대략 한 6,000원 정도에 살수 있고요. 꽤나 저렴하죠. 예전 킷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 킷을 사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RG 신제품으로 나온 이제 RG 포스 임펄스 건담을 제가 구매하고 너무 디자인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서 SD 중에는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좀 오래된 제품이 있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RG랑 이렇게 좀 같이 나봤는데, 물론 이제 2020년작과 2005년작, 그리고 RG와 SD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전시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하나의 세트를 같이 모아뒀다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형을 좀 보도록 하면은, 이 외형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데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SD 예전 이제 건담 같은 경우는 호일실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은박지처럼 해서 약간 빛나는 이런 빛나는 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거를 건담을 조립하기 전에 무조건 도색을 하자. 얼마 포인트가 없고 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색을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패부터 해서 실드부터 해서 날개를 실을 붙이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그 이유는즉슨 너무 좋습니다. 데칼 질이 정말 좋고, 어디 하나 물론 접히긴 접히는데, 그게 접힌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부분을 완벽하게 감싸면서 접착을 함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돼도 좀 헐거워지거나 뜯어지거나 그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보시면은 실드의 이쪽 하얀색,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약간 연 하늘색, 그리고 실드 쪽에 어깨 쪽에 하얀색, 그리고 이쪽 어깨 만 끝부분, 그리고 이제 날개 쪽에 이렇게 백팩 쪽에 있는데, 딱 보면, 얼핏 보면은 이게 정말 파츠 분할인가 아니면 데칼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데칼이 잘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백팩 쪽은 제가 정말 놀랐어요. 딱 봐도 정말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거의 마치 메탈릭 그런 도색을 한것 마냥 진짜 깔끔하게 데칼이 입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호일실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붙이게 되면은 뗄때 거의 뜯어지는 경우,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게 초반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붙여진 그런 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붙이고 나서 몇 번이나 감탄했던 기억이 계속 새록새록 돋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형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오래된 그런 킷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프로포션이 좀 최근에 나오는 킷에 비해서 좀 좋진 않죠. 최근에 나오는 SDCS라든지 아니면 EX 스탠다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 작고 다리가 좀 길어짐에 반면에, 예전 거는 아무래도 다리가 굉장히 부실하고 뭐 어깨도 크고 대표적으로 이제 몸통도 작고 얼굴이 가장 크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쓸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SD 사자비라든지 아니면 뉴건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SD BB 시리즈가 지금 나온 어떤 킷보다도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SDCS가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 포스 임펄스 건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먹선도 잘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다리 쪽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간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팔쪽도 그렇고 어디 하나 삐져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잘 들어가고 좀 세련되고 단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가동률을 보면 사실 SD의 가동률은 뭐 비슷하긴 한데 다 볼관절이고, 그리고 이제 폴리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킷들은 다 이제 폴리캡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예전 뭐 SD는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좀 나중에 되면 좀 헐거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팔쪽도 움직이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뻑뻑하게 네, 움직이고요.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잘 움직이고, 무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빔 라이플 비슷하게 생긴 이 무장만 보면은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네, 종이처럼 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좀 EX 스탠다드 시리즈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실드는 나름 잘 나왔고요. 파츠 분할로 안쪽에 노란색이 있는데 이제 하얀색하고 빨간색 이 부분은 이제 실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게 합쳐져서 이 검은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펼쳐진 형식으로 이제 좀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RG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크기는 대충 비슷하지만 뭐 퀄리티는 어마어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뻑뻑하긴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굉장히 뻑뻑해서 연장이 되고 안쪽에 이거를 바깥쪽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뻑뻑해서 잘안 되는데 이쪽에 하얀색을 뽑아서 이쪽 이게 SD에서 RG를 리뷰하면 안 되는데 네.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게 잘안 되네요.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네, 펼쳐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설정상으로 본다면 이쪽에 이제 하얀색으로 이쪽도 실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SD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RG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깔끔하고 예뻐서 이 상태로 지금 진열을 해놓고 있고요. 근데 SD는 이렇게 펼쳐진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팩. 이거는 정말 멋있죠. 네, 웬만한 뭐 지금 예전에 나왔던 EX 스탠다드 시리즈에 비슷한 뭐 에이스트라이크 건담이 있겠죠. 거기에 그 뒤에 있는 백팩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분할이라고 한다면 이 날개가 하나 두 개가 분할이 돼 있고 그쪽에 밑쪽 날개 이게 분할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도 조금 뭐랄까 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실이 따로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도색을 할까 하다가 이 제품은 아예 그냥 실에만 좀 의존하자고 해서 아예 붙이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외형 부분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 기믹들을 좀 본다면 이게 설명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설명서에 보면은 이쪽에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스탠드도 있고 스탠드에 뭔가를 붙여서 빔 손잡이를 보관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우주선을 또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그만 우주선이 있습니다. 네, RG에도 있었죠. 근데 이 조그만 우주선이 네, 또 변형이 돼서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데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조그만 우주선하고 이거하고 결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합이 된다는 거는 지금 설명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를 이렇게 떼서 이것도 떼는 게뭐 그렇게 용이하진 않은데 이렇게 떼서 이게 하나의 파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면은 뒤쪽에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 이쪽이 아니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이요. 이런 식으로 백팩을 먼저 끼우기 전에 약간 가방처럼 끼울 수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건데 사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같이 제가 이걸 빼고 이거를 이제 비행유지 여기다가 합체를 해서 따로 이것만 이렇게 같이 보관을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어떤 거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 임펄스 건담 SD BB 시리즈 280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립을 하고 나서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는데 그래도 실 하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항상 이제 구형 제품을 만들 때마다 좀 SDCS라든지 아니면 익스텐더드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오려면 아직도 정말 인기 있는 기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